지난해 포항과 경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재선충병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말로 접어들자 산색깔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경주 강동과 안강, 포항 연일과 흥해 등 지난해 재선충이 발생한 곳에는 여지없이 올해도 감염목이 눈에 띕니다. 207억 원의 예산으로 감염목 40만 그루 전량을 훈증토는 파쇄하고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우화하는 올봄 6차례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이중의 그물망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고사목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발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작년보다 확산될 조짐도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건지 검증하고 새로운 방제법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할 당국은 이제 와서 시군 방제 실무진에 슬쩍 책임을 떠넘깁니다. 저희가 권장한 양양보다 적게 한 데가 많고 그런 아주 작은 뭐 실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방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힘든 건 예산 확보. 지난해에도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오다 보니 일괄 방제를 방해한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재선충병도 구제역처럼 산림 분야 재난으로 선포하면 예산 배정이 신속해지고 사후 정산이 가능해 방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 하나의 그 이제 국가 재난을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만이 전국적으로 소나무 피해 확산에 막을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많은 소나무가 감염될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않으려면 방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